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신재생 에너지 오늘 다룰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업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업황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러시아발 전쟁 여파로 특히 유럽이 지금 에너지 이 보안과 에너지 그러니까 독립, 에너지 독립에 그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양광을 비롯해 태양광 풍력, 그다음 수소까지 유럽은 재생에너지 확보가 정책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그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러시아가 보니까 지금 글로벌 원유 생산 2위입니다. 5.2억 톤을 생산하고 있고 천연가스도 글로벌 2위입니다. 그리고 석탄 6위인데 이 부분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신냉전 체제에 돌입했다. 그 의미는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을 대량 탈피하고 자체적으로 에너지 독립을 하는 게 유럽의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의 약 41%, 석탄의 42%, 그다음 원유의 25%를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지금 풍력을 2021년 대비 2030년에 10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고요. 태양광은 4배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태양광 시세가 좋은 이유는 태양광이 가장 설치가 빠르고 가장 좀 그 전력 공급이 가장 좀 원활한 상황이라서 태양광이 지금 빠른 거고요. 순차적으로 태양광 외에 풍력에도 굉장히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태양광이 먼저 시세를 줬지만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풍력 쪽도 좀 기대해 볼 것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상당히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네. 설계 변경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 모두 완공하는데 15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전도 물론 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탈탄소 관련된 그 테마군의 역기긴 하지만 일부 동유럽 국가나 아프리카에 신설 하는 정도로 좀 제한적인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5년이나 걸립니까? 네, 15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뜨는 게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SMR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일부 미국의 뉴스케일사나 영국의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독자 모델을 개발 중인데 기술적으로 완성된 것 외에 양산, 그러니까 생산성의 문제로 상업 생산은 2030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게 좀 대부분의 그 시장의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핵 폐기물 처리도 상당 부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에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철폐하고 태양광 육성을 위한 이 DPA라고 하죠. 국방물자 조달법을 통해서 2022년 신규 설치량을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30기가와트까지 늘릴 것이라고 했고요. 생산 설비 또한 2024년 현재 한 8기가와트 수준인데 이 3배 넘는 한 23기가와트 정도의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래서 글로벌 태양광 탑2가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이 생산 수요가 확대되면 이에 따른 그 밸류체인 하단에 국내 셀 모듈의 이제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태양광 쪽은 그 패널 수입의 80%를 동남아 4국, 그러니까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 관세 부과 리스크로 인해서 태양광 주가 상당히 대규모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태양광 주식들이 좀 부진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실제 실적으로 반영됐습니다.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태양광 설치량이 24%나 감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바이든 정부에서 동남아 4개국 태양광 그 관련된 관세를 24개월 유예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용과 가정용까지도 태양광 설치량이 대량 단기간에 급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상황 상당히 좋다. 그 중국 쪽에서도 연간 100기가와트가 넘는 태양광 신규 설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까지 이미 전년 4월 누적 두 배에 달하는 한 16. 기가와트 설치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은 글로벌 풍력 관련주가 1년 동안 35%나 하락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이 상당 부분 악화됐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 락다운과 그 운송 조건으로 인해서 이 공급망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미국 그린 부양안 통과. 이 민주당 상원의원 조맨친 의원이 이거 계속 반대하는 바람에 통과가 지연됐지만 이 조맨친 의원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 하반기에는 좀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연평균 시장은 10%
넘게 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연평균 27%의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최대 해상풍력 국가가 영국인데 2030년까지 기존의 40기가와트에서 50기가와트로 설치량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과 그 외 유럽, 독일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에서 착공 10년 내 2025년까지 착공 10년 내 완공할 경우에는 30%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남동부에도 2050년까지 그 바다에 떠다니는 해상 부유식 이 풍력, 해상 풍력을 2050년까지 20기가와트까지 대폭 늘릴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탑 투저 베스타스라는 회사랑 지멘스 감회사가 이 원재료 운송비 상승을 판가에 전이하면서 빠르게 원가율과 생산성이 동시에 회복되면서 주가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풍력 업체들 가면 국내 뭐 1등 풍력 그 타워 업체인 CS 윈드나 하부 구조물이 상강 M&T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관심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관심 종목은 두 개 가져왔는데요. 네. 역시 풍력단에서는 삼강 M&T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해상 풍력을 하기 위한 이제 하부 구조물 설치 업체인데요. 상당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이 대만을 중심으로 이미 일본, 베트남, 한국에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도 해상 풍력이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고요. 하부 구조물 시장만 2022년 4조에서 2030년에 26조까지 한 7배 이상 성장할 예정입니다. 연평균 27%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높은 기술 장비 외에도 대규모 그 해안 설비 야드라고 하죠. 야드가 필요한데 이미 50만 평 세계 최대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야드를 전용으로 신규 건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예상하고 있고 네. 1분기에 이미 매출과 이익을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외에도 지금 LNG가 대세인데 지금 LNG 생산, FPSO 생산 신규 설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삼강 M&T는 지금 매출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6,8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28% 증가한 600억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삼강 M&T랑 CS 윈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모두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CS 윈드는 영업이익단에서 한 2%에서 한 5%까지 좀 이익 감소가 우려가 되고 있고 다만 삼강 M&T는 영업이익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삼강 M&T는 기관과 외국인의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오늘도 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삼강 M&T는 2만 원 좀 초반에서 좀 충분히 좀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들어갈 만만 하다고 있고요. 추세가 지금 60일선, 120일선이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까지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면 길게는 3만 원 이상을 보고 좀 주목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부분에 수소를 전혀 말씀 못 드렸는데요. 네. 효성첨단 소재 말씀드리면 탄소섬유 지금 가동 100%고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탄소섬유는 이 항공용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 비싼 항공용 외에도 최근에 주목받는 거는 풍력 아까 설명드렸는데 풍력 태양광의 그 인고 단열재라고 해가지고 이 단열재에 소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골프채라든지 고급 자전거의 스포츠 레저용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탄소섬유가 판가, 수출 판가가 3분기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 탄소섬유를 포함한 아라미드, 이 슈퍼섬유라고 하는 게 지금 매출단에서 3%도 안 되는데 2023년까지 매출단에서는 13%까지 올라오고 이익단에서도 15%까지 확대되면 당연히 슈퍼섬유가 엄청나게 고마진이거든요. 20% 넘는 고마진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효성첨단소재도 연간으로는 매출 4조 4천억대, 영업이익 4,100억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뭐 거의 최바닥 수준입니다. 네. 52주 최저가 뭐 조금 넘는 수준에서 45만 원 정도 하네요. 네, 지금 가격대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삼강 M&T와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